수능 과목에서 제 담당 과목을 선택되지 않은 과목이라면서 이렇게 기본 점수만 달라고 하던 얘는 탁월한 장사꾼이겠다. 이 녀석은 사업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포인트입니다. 날로 먹는 복직 생활. 자, 여기 이제 첫 시간, 선생님들께서 이걸 첫 시간에, 여기 첫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자료, 요거를, 요 한글 파일을 준비하세요. 한글 파일. 첫 시간 가자마자 바로, 애들에게 설문조사해서, 그리고 과세특 예시를 보여주세요. 과세특 예시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시간에 맞춰 참여하고 과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선생님들 그 뭐 반갑지 않으신 수도 있는데 과세특을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과세특을 그럼 죽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아까 예시 파일 있죠 맨 위에 요거 꼭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 이번 학기를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요거. 요거를 내려받으셔라. 여기 내려받으시면 제가 만든 과세특 예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수업과 생활기록부 기록과 이것이 아울러 가죠. 요거 그냥 복사해서 적절히 이거 창작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이게 비슷하게 복사해서 활용하셔서 첫 시간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유혹하는 거야. 선생님이 너 여러분들 과세특 5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한데 그거는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이야. 자,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수행평가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 물론 여러분이 제안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 학년말에 다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자소서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입학사정관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믿겠어요? 생활기록부를 믿겠어요? 생활기록부를 믿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기말에 제가 똑같은 용지를 기록된 걸 나눠주고 형광펜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거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자기가 한 거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자, 한 반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번 30명 하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선생님은 기회를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메모해 두셨다가 일단 궁금하신 거는 하시고요.